신랑 사진 배워줄까? 할머니의 가슴 속에 늘 살아있는 남자. 오늘도 남편을 살며시 꺼내보는데요. 꺼내요. 이렇거든 잘생긴 사람이 어째 죽어? 어째 죽어? 사진을 보니 그날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전투에 투입되기 직전 훈련소에 면회를 갔던 날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사진 해갖고 해갖고 그놈 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떡이 귀하지. 그렇게 갖고 간 게 무거워도 안 하고 그냥 해 끝에 뜬다고 그렇게 가서 어쩌다 못했어. 그 안에 갔게나 사진 찍다가 돼. 사진 하나 찍자 해서 돈이 없어 못 찍겠다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사진도 못 찍었어. 남편은 아내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전장으로 떠나고 싶었나 봅니다. 살아보도 못하고 눈물 나올라. 그때 때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 나와. 그러고 끝났지. 그러고 가서 죽어버렸지. 죽었어. 놈은 안 죽고 제대하고 와서 살비. 같이 간 사람들도 다 와서 살비. 놈은 다 군대 가서 제대하고 와서 살비. 시방도 산 사람 있어? 에이 사람. 무정한도 무정하네. 어째 그리 무정한가.